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 통일한국의 수도는 어디가 될까요? 또 수도가 되진 않더라도 수도 수준의 대도시로 발전할 권역은 어디일까요? 국토전략TV? 북한 무인기 사태, 핵실험 문제, 서울을 타겟으로 한 미사일 공격 발언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하는 지금, 일부 전쟁학 박사들, 국제학 연구자들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가장 가까운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의 수도가 어느 곳이 될 수 있을지 유력한 지역들 랭킹을 살펴봅니다. 그럼 6위부터 살펴볼까요? 6위, 세종. 세종시는 김신조의 북한 무장공비 사태 직후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수도 서울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하여 추진됐던 수도 이전 계획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종시까지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한강이남으로의 인구 이전,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도의 충남권으로의 이전이 비밀리에 추진됐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직후 완전히 물거품됐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되살아나 본격 추진되면서 거의 성공적으로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창기 서울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많은 인구를 이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현재 세종시는 충청도권역 일대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최근 세종시는 대전, 세종, 오송, 청주를 연결하는 거대 메트로폴리탄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중앙기관들이 세종시로 성공적으로 이전한 상황이고 마지막 두 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만 이전하게 된다면 세종시는 사실상 한국의 수도와 같은 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세종시의 위치가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중에는 통일 이후의 행정 기능을 세종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주된 반대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아마 삼경체제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세종, 평양 세 개 지역이 수도 기능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종은 남한 지역의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 중심지로, 북한의 평양은 북한 지역의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 중심지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5위, 평양. 평양으로의 천도는 가장 최근 있었던 사건으로 고종의 평양 천도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고종 황제는 영미의 견제를 받던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일본의 간섭이 덜한 평양으로의 천도를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실제 대한제국이 마지막으로 건설했던 궁전은 서울이 아닌 평양 풍경궁이라는 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종 폐위, 한일합방으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통일 이후의 평양시는 앞서 살펴봤듯이 북한의 행정중심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지역의 행정 기능을 남한에서 모두 뺏어가 버리게 된다면 북한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일 이후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남한,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통일 직후 국가정책적으로 평양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 이후에는 현재 세종시는 남한 8도의 행정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평양은 북한 8도 지역의 행정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평양과 세종시가 각각 균형된 행정 중심 기능을 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시는 평양광역시보다는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시의 지위를 얻게 되어 통일 이후 순수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북한 주민들의 선망의 도시가 되어 일자리를 찾기 위해 평양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많은 주택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평양의 주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한마디로 벼락부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주민들은 사실상 북한 지역의 지도층이자 특권층으로 통일 이후 가장 반발이 심할 수 있는 계층인데 통일 직후 사유재산 인정이 이뤄지게 되면 통일 이후에 반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위, 원산. 의외로 원산은 서울 평양 세종과는 달리 수도의 입지로서 알맞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서울 평양 동해선을 통해 경상도 그리고 함경도 지방까지도 이동이 매우 쉬운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통일 이후 한국이 북쪽 과거 간도 영유권 지역과 만주 지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 바로 원산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원산이 수도가 되긴 어렵겠지만 만약 수도가 지정된다면 한반도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가 되기 알맞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도 원산은 빗겨나갑니다. 심지어 겨울철엔 따뜻하고 여름철엔 시원한 서안의 양성 기후를 부분적으로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동해바다에서 보기 드문 아주 훌륭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대도시권이 만들어지게 알았습니다. 만약 통일한국이 한반도에서만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북방을 향해 진출할 국가가 되려 한다면 원산으로의 수도 이전도 검토해 볼 만한 이슈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역사상 원산 동해안 일대의 수도가 자리 잡힌 적은 동해 옥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산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위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위협 속에서 가장 한반도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쾌적한 기후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위, 개성. 개성 일대는 고려시대 500여 년 동안 수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왔습니다. 경주는 1000년, 서울은 600년 수도의 역사를 지녔는데 개성도 500년이나 되는 적은 역사가 아닙니다. 개성시는 한반도의 명백한 중심도시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통일론자들은 개성을 수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정책적으로 서울 수도권과 개성까지 연결하는 거대 수도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영국 런던이 그레이터 런던과 같이 거대한 수도를 주창하며 서울과 개성을 연결하여 큰 수도를 만들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성 일대에 많은 문화재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경주시처럼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는 문제로 인해서 개성시에 대한 개발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위, 교화. 교화는 파주시 일대를 말합니다. 하천이 교차한다 하여 이름 붙여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교화는 4개의 거대 하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충청도와 강원도에서부터 내려오는 한강, 그리고 황해도를 관통해 내려오는 예성강, 그리고 북한 원산 부근에서 발원해 서해바다까지 내려오는 임진강, 그리고 강화도와 김포시 사이 해협의 염하 등 전국 8도의 내륙수온과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에서부터 오는 해운이 만나는 수온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과거 교화로의 천도로는 임진왜란 직후 폐허가 된 한양을 버리고 교화로 조선의 수도를 천도하려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화 지역으로 통일 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원을 받아 유엔제 오사무국 본부 유치 교화 인근 판문점의 국제평화도시에 조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곤 합니다. 이뿐 아니라 서울에서부터 파주, 교화로 연결되는 거대 수도론까지 언급되기도 합니다. 마치 그레이터 런던과 같은 하나의 도 수준의 거대 도시로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 최근 파주 교화에서부터 서울까지 단 20분 만에 주파 가능한 초고속 전철 노선이 개통하게 되면서 사실상 하나의 도시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화된 서울 대신 교화 일대에 새로운 수도 조성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1위, 서울. 사실상 가장 유력한 곳입니다. 딱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철도, 고속도로 노선이 서울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여전히 많은 기득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서 통일 이후에도 천도 가능성은 희박하며 헌법에 명시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회의원 다수의 동의하에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이 수도가 되고 세종과 평양이 행정수도의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이 거의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경우에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북한 지역 국회의원 의석이 여전히 빈자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모이는 국회의사당은 여전히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있고 많은 행정기능들은 지방에 분산되어 독일이나 구라파, 미국과 같은 각 지방도시들이 고루 성장하는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 정체되었던 한강 이북 지역들에 대한 집중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정부, 동두천, 양주, 고양, 파주, 김포 일대에 광활하게 방치된 지역들이 경기 남부에 발전된 대도시들처럼 큰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인구 유입이 적어 낙후된 강북 지역 역시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서울역과 청량리역은 국제철도 역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일제시대에는 서울역에서 파리행 티켓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서울의 고등학생들은 만주로 기차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원산 러시아로 향하는 철도는 청량리나 왕십리역에서 중국과 만주로 향하는 경의선 철도는 서울역이 그 중심 역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러면 혼자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전략TV 구독자 여러분. 저희 국토전략TV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상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전략TV 영상 제작에 후원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주셔서 국토전략TV 멤버십에 가입해 주십시오. 채널 혜택 중에는 미공개된 회원 전용 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으시며 수익금은 영상 제작과 채널 유지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